배우 정우성이 오는 6월 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대표 국제 단편 영화제 쇼슈츠 필름 페스티벌 앤 아시아 2015에 심사위원으로 낙점됐습니다. 22일 정우성의 소속사는 정우성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,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 등을 통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최근 영화 제작 및 연출자로도 활동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요청받게 됐다고 전했는데요. 특히 영화제 기간 중인 오는 6월 7일 정우성 시네마 나이트를 개최해 정우성이 연출한 킬러 앞에 노인을 비롯한 단편들을 모아 특별 상영 및 관객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입니다.